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하쌤입니다. 삼성전자를 아주 징그럽게 여러분에게 떠들고 있는 천하쌤입니다. 4년 동안 하여튼 삼성전자 뭐 폭락을 하든 뭐 급등을 하든 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네요.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.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시청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워낙 영상이 많아가지고 한 3,000개 이상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. 3,000개 이상 정도 들어줘야지 천만 쌤의 어느 정도 찐팬으로 가는 거죠. 찐팬으로 가는 겁니다. 한 5,000개, 한만개 정도 들으면은 거의 그 신급이고요. 거의 신팬이죠, 완전. 하여튼 삼성전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주가도 올라갈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더 올라가야죠. 지금 이거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.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. 많이 배고프고 이제 뭐 찔끔 올랐는데 뭐더 올라야 돼요. 더 올라야 하고, 그리고 너무 우리가 또 여기에 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안주할 필요는 없고요.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.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은,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.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꿋꿋하게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꿋꿋하게 한주한주 모아가서 1,000주도 모으고 뭐 5,000주도 모으고 만주도 모으고 하면 좋겠습니다. 제가 톡방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그 주식 한 2,000주 이상 되는 분들 모은 방이 있었어요. 한 200명까지 있었나? 이따가 지금 보니까 한 25명 정도 남았더라고요. 26명인가 남았습니다. 거의 뭐한 200명 정도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계속 없어지는 거야. 도망가고 탈출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. 그중에 살아남은 명이 26명입니다. 26명. 예전에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지금 보니까 한 70명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70에서 80명 사이 남아 있어요. 8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한20% 정도 생존하더라고. 20% 20% 정도 생존하는 것 같습니다. 대략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많이들 도망갔습니다. 그만큼 힘들어요. 하여튼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완수해서 원하는 만큼의 차익 실현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. 최고의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힘차게 뛰어오자고 언급하는 분이 있어요.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인데, 전영현 씨. 전영현 부회장인데, 삼성전자,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천명했다. 그리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마중물을 만났고, 사업 전 부분에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, 최근에 또 조직 개편 통해가지고, HBM팀을 신설한 전 부회장의 승부수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카리스마 있게 해야 돼요. 좀 어리버리 하면은, 주가도 진짜 말 그대로 어리버리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냥, 샤프하게. 쪼을 땐 쪼고,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.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삼성의 호실적을, 예고를 합니다.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 AI 반도체 이 경쟁에서 이 존재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제 봤잖아요. 삼성은 전일 장중에 86,500원까지 오르면서 52조 신고가 막 갈아치우면서 더 올라가는 거야. 같은 날 시장이 추정치를 뛰어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.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주가 또 빠집니다. 근데 실적이 예상외로 많이 잘 나왔어요. 매출은 전분기 대비 2.9% 증가해서 74조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인 8조 6천억을 대폭 상회해서 57.4% 늘어나가지고 10조 4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했죠. 삼성은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7개 분기 만이네요.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, 호실적 배경에 보니까 AI 시장의 확대가 있었다. AI 시장. 그리고 삼성은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좀 적은데, 이 고사양 DDR5 디램을 앞세워서 AI 데이터 센터 등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 낸드 플래시 역시 AI 수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죠. 삼성이 7개 분기 만에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죠.
환율 등 영업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전방위적인 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.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증권시장이 반색하고 있는데, 전 부회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져요.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증권가는 일제히 삼성의 하반기 실적 호조를 기대를 했거든요. 그 배경에 보니까 전 부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HBM 혁신이 있다. HBM 혁신이 있기 때문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장을 맡은 지한 달여 만에 손영수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장으로 HBM 개발팀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. 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만 14조 8,800억이라는 그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어요. 아, 진짜 눈물 납니다. 얼마나 쪽팔려요. 적자라니. 그러다 HBM 또 경쟁력에서 또 경쟁 업체에 밀리는 거야. 하여튼 얼마나 쪽팔렸습니까?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에 사실상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. 삼성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엔비디아 납품이 절실합니다. 삼성은 엔비디아향 고 HBM의 품질 인증을 아직 완료지는 못했는데, 전 부회장이 HBM 승부수로 하이엔드 반도체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다면은 큰 폭의 이익이 증가가 나올 겁니다.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. 지금 보니까 황 CEO, 엔비디아 황 CEO가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언제 끝나나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. 왜냐 삼성이 들어와 줘야지 자기들도 공급 단가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그나마 하이닉스 혼자서 다 먹는 거 별로 원하진 않을 겁니다. 황 CEO한테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.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삼성도 들어오고 하이닉스도 같이 들어오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죠. 공급업체가 다변화되니까 단가 후려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빨리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줘야 돼요. 시장에서는 3분기에는 관련 호재가 좀 발생하지 않겠냐. 제가 봐도 호재가 나올 것 같아요. 빠르면은 뭐 7월 말, 8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 삼성의 엔비디아 쪽에 그 인증 완료 목표는 8월이다.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. 인증이 완료되면은 주가가 즉각적으로 완전 급슈팅 하는 거죠. 지금은 뭐할 때예요? 뭐 해야 할 때다. 뭐 해야 할 때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도 많아요.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상당히 외치고 있어요. 지금은 사야 할 타이밍이다. IBK에서도 삼성전자의 HBM은 아직 확인할 여지가 많으나 점차 하이엔드 시장으로 안정적인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.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. 증권사에서 지금 좀 외치고 있네요. 하여튼 개미들도 잘 판단하세요. 도망가실 분들은 오를 때 빨리빨리 도망가시고, 아니다. 끝까지 가실 분들은 한번 끝까지 가셔서, 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목표한 지점이에요. 그 지점까지 가시면 됩니다. 뭐 3년이 있고, 5년이 있고, 10년이 있고, 30년이 있고, 원하는 지점까지,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갖고 가서, 그때 가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